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전통적 예산 원칙까지 봤죠? 현대적 예산의 원칙을 또 보도록 할게요. 현대적 예산의 원칙. 자, 이거는 그냥 그 전통적 예산 원칙이랑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우리 봤던 전통적 예산의 원칙 종류, 8개 종류랑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예외들. 자, 그런 것들만 위주로 잘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현대적 예산의 원칙은 거기에 반대되는, 상반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존의 전통적 예산은 통제 위주였잖아요. 통제를 하기 위한 예산 원칙들. 여기는 재량, 자율권을 주고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였으니까요. 자, 이 내용을 반대되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앞에 고전적, 전통적 예산 원칙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은 뒤에 나오는 현대적 예산의 원칙은 전혀 어렵지 않고요. 출제 빈도도 훨씬 낮은 편이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학자 이름이 있었죠. 현대적 예산의 원칙은 행정부 우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주장을 한 대표적인 학자가 스미스라는 학자가 있었다. 그래서 스미스의 예산의 원칙은 뭐 이렇게도 물어봐요. 그거는 현대적 예산의 원칙 또는 행정부 우위의 예산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칙 몇 개가 있는데 이거 그냥 한번 목록 위주로만 간단히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계획과 책임의 원칙. 계획과 책임의 원칙. 자, 이거 뭐냐면은 예산을 편성할 때 행정부 우위의 원칙이었잖아요. 그래서 행정부에서 세워놓은 계획이랑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서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계획과 책임의 원칙. 자, 두 번째는 보고의 원칙. 보고의 원칙. 자, 이거는 이제 행정부의 형식을 가지는 재정 보고서, 업무 보고서의 형태에 기초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수단 구비의 원칙. 수단 구비의 원칙. 적절한 예산 제도를 구비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이거 항목을 다 기억하실 필요도 없어요. 자, 거기 책에 있는 내용만 확인을 하시면 되니까요. 자, 다원적 절차의 원칙. 자, 예산 절차를 어떻게 하자? 다양하게 하자. 예산 절차를 왜 다양하게 돼요? 획일적으로 예산 제도를 운영하면은 재량권을, 신축적인 예산을 운영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원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다원적 절차의 원칙,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행정부 재량의 원칙. 자, 이거는 행정부한테 그만큼 재량권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예산을 신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시기 신축성의 원칙. 시기를 사업 계획을 실시하든 예산을 집행하든 시기를 신축적으로 행정부에서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원칙이 시기 신축성의 원칙이에요. 시기 신축성의 원칙이에요. 아, 왜냐면 이 7가지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시기 신축성의 원칙. 자, 그다음에 마지막 7번째, 예산 기구 상호성의 원칙. 예산 기구 상호성의 원칙. 자, 이거 뭐냐면은 각 기관, 중앙 예산 기관이 있고 거기에 따른 뭐각 부처의 예산 기관이 있잖아요. 자, 거기에 각 부처 예산 기관 간의 의사 전달이나 협조가 협력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 내용만 갖고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고 정리하실 내용은 따로 없어요. 앞에 나오는 전통적 예산의 원칙만 잘 정리하시면 충분하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부분. 공공지출관리의 새로운 규율이라고 되어 있죠. 공공지출관리를 어떻게 새롭게 규율할 것이냐라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쉬크라는 학자가 주장을 한 내용인데요. 자, 학자 이름까지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첫 번째,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어요. 공공지출관리의 새로운 원칙 그래가지고. 용어랑 어떤 원칙들이냐 하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총량적 재정규율, 총량적 재정규율.
총량적 재정 규율, 힘이 넘치네요. 총량적, 쓸 데가 없어서, 총량적 재정 규율. 자, 이건 뭐냐면은, 총액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통제하자. 예산 총액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예산 전체, 총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통제를 할 것인가? 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는 입장. 총량적 재정 규율. 자, 이거는 이제 예산 총액을, 분명하고 의도적인 결정. 자, 왜냐면은, 최근에 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규모를 어떻게 하는 입장이에요? 축소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예산의 총량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축소, 감축 관리를 하자라는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총량에 있어서의 규율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첫 번째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타이를 줄여나가는 방식, 총액을 줄여나가는 방식. 자,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총량적 재정규율은 거시적인 관점이에요? 미시적인 관점이에요? 그렇지. 총량을 보는 거죠. 숲을 보는 거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 밑에 2번 내용 있죠? 읽어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배분적 효율성. 배분적 효율성. 배분적 효율성. 요즘에 그런 학생도 있다 그러더라. 수업을 듣는데, 책을 안 갖고 수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와, 어느 그런 학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물어봤더니, 사물함에 들고 왔다는 거예요. 와, 어이가 없었죠. 자, 그런 학생도 더러 있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책을 잘, 갖고, 비치하고 가셔야, 구비하고 가셔야, 수업 듣는데 지장이 없겠죠. 네. 자, 배분적 효율성. 자, 이거 뭐냐면은 필요한 부분에 얼만큼 잘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잘 나눠서 집행을 하느냐, 이거고요. 배분적 효율성.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 잘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거시적 관점이에요, 미시적 관점이에요? 미시적. 아, 그치. 요, 어떻게 쪼갤 것이냐에 대한 미시적 관점이에요. 항목을 어떻게 나눠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것이냐라는 미시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배분적 효율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나머지 마지막은 뭐냐면은 운영상의 효율성. 운영상의 효율성. 운영상의 효율성. 자, 요 세 가지 기본 관점이 있어요. 공공지출을 관리할 때 세 가지 새로운 원칙. 요즘 들어서 이제 재정 운영을 할 때 새롭게 보는 관점인데요. 자, 운영상의 효율성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요. 투입 대비 산출. 투입 대비 산출을 얼마나 적은 투입 양을 최소화시키면서 산출량을 최대화시킬 것이냐 하는 이제 운영상의 어떤 효율성 개념. 자, 요 세 가지 관점이 최근에 공공지출 관리를 할 때 어떤 새로운 원칙, 그리고 대두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다른 것보다 이런 어떤 용어들하고요. 자, 여기 어떤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총량적 재정규율. 총량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총량을 축소시키는 원칙이에요. 효율적으로 잘 관리돼서 가급적인 총량을 어떻게든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시적인 관점에서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만 쓰겠다라는 게 배분적 효율성 관점. 그 다음에 투입을 최소화시키면서 산출을 최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운영상의 효율성 관점.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시험에는 우리 예산과 관련돼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중요한 내용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쭉 넘어가시고 먼저 중요한 것들 위주로 개념 정리를 하면요. 자, 거기 우리 책 623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거기. 찾아봐. 조세 지출 예산 제도라고 있어요. 조세 지출 예산 제도.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볼게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고 실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서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조세 지출 예산 제도. 조세 지출 예산 제도.
조세 지출 띄고 예산 제도예요. 우리 책 623페이지.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조세 지출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에요? 조세 지출이라고 세금 깎아요. 그렇지. 맞아요. 세금을 면해주는 거죠. 세금을 면해주는 거. 자, 그래서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세제 혜택을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제 혜택을 주는 거. 그래서 정부가 받아야 될 금액을, 흔히 이렇게 많이 쓰죠. 비과세한다. 면세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 이거는 받아야 될 세금을 받지 않는 걸로 인해서 이 사람한테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거. 자, 받아야 될 걸 안 주는 거는 돈을 이 사람한테 주는 거와 다름없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보조금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거의 보조금과 같은 효용성을 갖는 게 조세 지출 예산 제도이고요. 원래 걷어들여야 할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는 거, 비과세 혹은 면세 조치를 해서 이 사람한테 보조금을 지급한 거와 다름없는 효과를 주는 거, 그거를 조세 지출이라고 해요. 조세 지출. 자, 그래서 요거는 직접 지출이라고 안 하고요. 다른 말로 간접 지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간접 지출. 직접적으로 뭔가, 지출을 한 건 아니지만, 받아야 될, 들어와야 될 금액에 대해서 걷어들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일종의 지출이고요. 직접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 지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간접 지출. 자, 그래서, 직접 지출하는 거는 그냥 단순 보조금. 보조금을 주는 거는 직접 지출이라고 그러고요. 보조금을 주는 거는 직접 지출. 근데 받아야 될 세금을 받지 않는 거는 간접 지출이라고 하고, 이렇게 두 개 개념을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래서 조세 지출의 특징, 거기 플러스해 보시면은, 조세 지출의 특징. 자, 징수해야 될 조세를 감면해 준 거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이거를 숨겨진 보조금이라고도 부른다. 숨겨진 보조금. 자, 그래서 형식은 조세지만 실제로는 지출의 효과를 갖는다. 라는 내용 이해되시죠? 이해되시군요. 자, 이게 1년에 무려 한 30조? 이 정도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세 지출이 연간 차지하는 액수 규모가 결코 작지 않아요. 30조 정도. 30조는 뭐 껌이죠. 껌이지만 정부 전체 예산 규모에 비춰보면 껌이라는 거고요. 우리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쵸? 30조가 있으면 공무원 시험을 공부 안 하겠죠. 아니야. 근데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는 또 공무원이 되고 싶을 수 있잖아요. 30조가 있어도 공무원이 될 수 있잖아.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는. 자, 어쨌든 30조 정도의 연간 그 예산액이 잡혀 있는 게 이게 간접 지출로서의 조세 지출이에요. 조세 지출. 자, 그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직접 지출에 비해서 가시성이 낮다라고 표현을 해요. 직접 지출은 딱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간접 지출이고 비과세이기 때문에 사실 눈에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가시성이 굉장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성이 낮다는 거는 다른 말로 통제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가시성이 낮고 통제가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한 번, 왜냐면 이거는 이제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한 번 법이 만들어지면은 자, 요 조세 지출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경직성이 있어요. 한 번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가시성이 없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고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히려 저소득층한테 이런 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그렇지. 돈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소득액 대비 얼마의 비율로 요 세금 혜택을 주잖아요. 그래서 소득액이 적은 사람, 저소득층은 오히려 소득
요새 지출 액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한 이런 역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역효과가 있다. 아, 그래서 뭐 소득이 얼마예요? 고소득층의 소득은 100억이라고 치면 1년에 100억을 번다고 치면은 10%만 감면해줘도 10억이죠. 반면 저소득층이 만약에 10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10% 감면해주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율로 따지기 때문에 저소득층한테는 불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특정 정책, 특정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요소득세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벤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벤처 기업 살리기 뭐 이러한 대책으로 이런 조세 지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 이제 요 근거 법을 국가재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가재정법 34조에 보시면은 거기 있죠.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 조세 지출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세 특례 제한법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조세 지출이라는 거는 명시적이지 않고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통제가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라? 조세 지출을 할 때 그렇지. 계획 내용을 포함한 조세 지출 예산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라. 자, 요 개념이에요. 조세 지출 예산서라는 것을 만들어라. 왜? 이걸 통해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작성하고 제출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이제부터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제도부터 보시면은 제도 연역도 가끔 시험에 물어볼 때가 있는데, 자, 조세 지출 제도라는 거는 어느 나라에서 처음 시작되냐면은 네? 그렇지 않은데 스웨덴은 아니고요. 자, 우리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 독일에서 특히 서독에서 처음 먼저 발표가 됐고요. 처음 도입이 됐다는 거죠. 미국에는 나중에 한 20년 후에 한 15년 정도 후에 미국에서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독일에서 먼저 도입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1999년 정도 1900년도 후반에 밀레니엄 때, 밀레니엄이라는 말이 모르시죠? 아, 그래요? 자, 199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밀레니엄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지구가 멸망한다, 2000년이 되기 전에 이런 설이 되게 많이 떠돌았어요.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같은 것들을 들먹이면서 2000년이 되기 전에 모든 걸 마음껏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도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원 없이 술을 마시고 놀곤 했죠. 그때가 좋았지. 돌아가고 싶다. 자, 어쨌든 20년 전이에요. 오씨, 너무 좋다. 그대로 돌아가면. 어쨌든 그때가 생각이 나는구만. 갑자기 그때 사귀었던 여자친구 생각이 나는 건 또 뭐죠? 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시기를 나중에 회고해 보면 그때 이제 같이 만났던 사람들을 특히 많이 생각이 나요. 그렇네. 그땐 그랬지. 아, 소주 한잔 먹고 싶군요. 아, 농담이에요. 자, 계속 볼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우리나라에는 어쨌든 99년부터 처음으로 이제 도입 운영이 됐고, 그 다음에 국가재정법상에 요거 조세지출예산서라는 거를 이제 국가재정법에 명시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2011년부터 우리 국가재정법상으로 작성 의무를 명시하였다. 자, 요 내용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밑에 뭐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어쨌든 아까 언급드렸듯이 조세 지출 예산서에서 발표한 내용 액수는 총 1년에 30조 정도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다음에 국가재정법. 우리나라 그 중앙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법을 둬가지고 역시
지방세 지출 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국가, 중앙정부랑 지방정부가 둘 다 의무적으로 요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근거법상으로. 자, 요 내용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어떤 내용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지 대해서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요 의미, 요 정부 지출 중에서 조세 지출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인지 예산. 성인지 예산. 성인지 예산 제도. 자, 이거는 뭐예요? 성별 구분 없이 남녀 평등하게. 다른 말로는 남녀평등 예산이라고도 해요. 남녀평등 예산. 남녀평등 예산. 자, 성인지 예산제도. 같은 말로는 남녀평등 예산제도라고도 한다. 자, 성인지 예산제도의 일단 의의를 짚어보면요. 자, 성인지 예산이라는 건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각각 분석해서, 그렇지. 각각 분석해서, 정책이 양성 모두에게 평등한 방향으로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 그거를 무슨 예산? 성인지 예산. 남녀 평등 예산.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의 예산이 남녀가 평등하지 않았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기존의 예산이 성중립적이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였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은, 자, 성인지 예산, 남녀평등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는 기본 전제가 뭐예요? 지금 기존의 예산은 남녀가 평등하지 않았다라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이거예요. 기존의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 평등하지 않았다. 거기에서 먼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적은 남녀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예산제도. 남녀 평등의 구현이 목적이고 원칙이에요. 남녀 평등의 구현이. 자, 이건 어느 나라에서 처음 시작됐냐면은 자, 우리나라가 그렇게 양성평등이 민감한 나라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고요. 스웨덴을 너무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호주에서 시작을 했어요. 호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스웨덴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에게도 확산이 되었죠. 확산. 호주에서 시작을 하였다. 조세 지출 예산 제도는 서독에서 시작을 했고요. 성인지 예산 제도는 호주에서 시작을 하였다. 이렇게. 그래서 뭐 어떤 정책이 있으면 그게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뭔지, 그 다음에 여자한테 미치는 영향은 뭔지를 다 따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인지 예산 제도의 기본 맥락 구성인데,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성인지 예산 제도를 나중에 국가재정법에 의무화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나중에 영향을 받은 거죠. 다른 OECD 국가들에서 먼저 채택이 되고. 자, 그래서 국가재정법 기본법에 국가 기본법에 예산 제도를 명시한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최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도입한 거는 호주가 제일 최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기본법에 가지고 들어온 거는 우리나라가 최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랑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들어는 본 거야. 여기서 들어는 봤는데 머릿속에 쓰레기통 모형처럼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정화할 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내용을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얼마 동안 한 달 내지는 두 달 이렇게 잡고 마무리 정리하면 되고요. 다른 것보다 처음에 이제 배열을 머릿속에서 도식화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회독수를 늘려야 되고요. 첫 번째. 이렇게 늘리다 보면은 이게 목차가 머릿속에 잡히는 때가 와요. 머릿속에 이렇게 촥 보이고 그와 관련된 내용이 촥 보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그와 관련된 또 지문이 기출이 촥 정리가 되고 그래서 아, 이 내용 몇 년도에
어떤 지문의 형태로 이렇게 출제가 됐었지라는 게 그려지면 그때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합격을 꿈도 꾸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농담이고요. 그 정도 경지에 이르면 좋지만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여러 번의 정리를 거듭해보면은 아직은 정리가 안 돼도 정리가 되는 때가 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공부를 했을 때 한 최소 5회독은 돼야 이게 머릿속에 좀 정리, 윤곽이 그려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그랬어. 그래서 하늘 씨도 한 10회 정도면 아, 농담이고요. 최소한 3에서 5회 이상은 해야 이게 머릿속에 그려진 느낌이 올 거예요.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아직은 그냥 뒤죽박죽 섞여있는 느낌이 들고 저도 그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알아. 나도 해 봤어. 좀 하면 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국가재정법 내용인데요. 26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의무 그래가지고 정부는 자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의무예요.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인지 예산서에는 그럼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느냐. 성인지 성평등의 기대 효과. 이 정책을 실행했을 때 어떤 성평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성과 목표 그 다음에 성별로 어떤 수혜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내용. 자, 그런 것들 성별 수혜 분석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자,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거기 2항에 보시면 1항은 그냥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느냐 그 내용을 이제 언급하고 있잖아요. 거기 2항에 보시면은 자, 이게 있죠. 성인지 예산서는 자, 누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행정관장. 둘 중에 답이 있어요. 자, 중앙관서의 장이. 야, 그래서 이거 찍는 것도, 아무나 못해요. 이게 작성 주체가 누구냐면은, 요 성인지 예산을 중앙관서의 장이. 자, 주체예요.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을 한다. 자, 근데 혼자 독단적으로 작성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협의를 거쳐서 작성을 하는데, 여성가족부 장관이랑, 그 다음에, 그렇죠. 기획재정부 장관이랑,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장관과 협의해서, 그 다음에 중앙관서의 장이 주체가 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협의권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랑 여성가족부 장관이랑 거죠. 자, 이 내용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작성권자가 누구인지 많이 나와요. 작성권자는 다시 한번 중앙관서장, 협의권자는 기획재정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57조에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누가 수혜를 받고 이게 정말로 남성과 여성한테 동등하게 집행이 되었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자, 그 내용을 반드시 보고서로 평가하는 보고서로 작성을 해야 된다. 이 내용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국가지정법 말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요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요. 지방재정법, 국가는 국가재정법, 지방은 지방재정법에서 따로 명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요 지방재정법은 자, 요거 보고서를 누가 작성해야 된다라고 거기 규정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은 뭐라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렇지. 자, 그래서 중앙이고요. 중앙. 지방은 작성의 주체가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갑자기 권상우가 생각났어. 따다와, 따다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을 하는 거예요. 지방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지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해서 누가 중앙관서의 어? 중앙자치단체는 없고요.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보시면은 성인지 결산서, 역시 성인지 예산서가 있고요. 성인지 그 다음에 결산서가 있죠. 예산과 결산서를 따로 작성을 해야 되고, 역시 결산서를 작성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산서를 작성하는 거고. 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다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라는 내용들을 뭐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지출. 첫 번째. 그 다음에 성인지 예산제도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총액 계산제도. 지출 통제 예산. 지출 통제 예산. 지출 통제 예산. 자, 요 용어들 먼저, 용어들을 처음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먼저. 그래서 용어들을 먼저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지출 통제 예산이라는 거는 일단 뭐냐? 지출 통제 예산. 자, 이거예요. 개별 개개인의 항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예산을 총액만 통제하는 거. 예산을 총액만 통제하는 거.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지출 통제 예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총액만 통제하고요. 그럼 개별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거죠. 총액만 통제하고 재량에 맡기는 거. 재량을 맡기는 거. 그거를 지출 통제 예산 이렇게. 자율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죠. 책임성을 높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약간 통제니까 뭔가 통제를 할 것 같잖아요. 항목을 나눠서 다 개별적으로 통제를 해야 통제 예산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총액만 통제한다 그래서 통제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거 혼동하지 마시고 이 뉘앙스를 좀 혼동하지 마시고. 자, 거기 보시면은 지출 예산 통제 제도의 뭐 특징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신공공관리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신공공관리론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뭐 지출 통제 예산은 효율성 배당 제도와 연계되어서 시행된 이렇게 되어 있죠. 효율성 배당 제도가 뭐예요? 효율성 배당제도. 자, 요거랑 연계되어서 지출통제예산이 시행이 되고 있대요. 효율성 배당제도랑 연계돼서 지출통제예산이 시행되고 있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효율성 배당제도라는 건 뭐예요? 네? 예산성과 예산성과 금? 오, 비슷해. 그러니까 뭔가 딱 그 경상 지출에서의 좀 더 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뭔가 절감을 한 거예요. 절감을 했을 때 그 절감된 액수만큼을 나중에 약간 상여금 개념으로 더 덧붙여서 다음 해 2월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러니까 너 이만큼 오래 아꼈으니까 요만큼 그만큼 내가 다음에 더 줄게. 약간 이런 개념으로 주는 제도를 효율성 배당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 기간 그 금액만큼을 다음에 이월시켜서 더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거를 무슨 제도? 효율성 배당 제도.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배당식으로 더 덧붙여 준다는 거죠. 플러스 알파 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효율성 배당 제도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나오는 효용과 뭐 한계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효용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출 통제 예산은. 자, 그 다음에 한계는 그럼 뭐겠어요? 지출 통제 예산이 안 좋은 거. 지출 통제 예산은 총액을 정해주는 건데, 이거의 문제점. 통제가 어렵다? 그렇지. 그거는 기본적인 이제 문제점인데, 너무 재량을 많이 주면 자금을 불필요한 데 쓴다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유용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한계예요. 이해만 해놓으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만 해놓으시면 되고, 아, 개념적으로는 전혀 뭐 어렵지 않고, 뭐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게, 우리, 또 개념, 중요한 개념 중에서, 자본 예산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본 예산 개념. 자본 예산. 자, 자본 예산. 이건 어떤 제도인지 한번 볼게요. 자본 예산. 자본 예산. 자, 이게 네 번째죠. 개념 중에서 자본 예산. 자, 이거 영어 이니셜로는 CBS라고도 해요. Capital 뭐, Budget System 이래가지고 줄여서 묻지마. CBS라고도 하는데요. 자격지심. 발음에 대한 컴플렉스. 자, CBS라고도 하고요. Capital Budget System. 자, 이건 뭐냐면은, 세입 세출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경상이랑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경상 지출이랑 그다음에 자본 지출, 두 개 개념으로 나누는 거죠. 두 개 개념으로 나누어서 자본 예산을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 자, 그래서 경상지출이라는 거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상비용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고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지, 조세. 세금에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거기에서 고정적인 경상지출을 쓰는 거예요. 지출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본지출이라는 거는 세금이 아니라 그렇지. 똑똑해. 국채나 공채, 국공채를 발행해서 거기에서 들어온 금액을 가지고 지출로 활용을 하는 거를 자본지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본지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복식 예산제도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본예산제라는 건 복식 예산. 그러니까 나눠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래서 복식 예산제도라고도 하고요. 경상이랑 자본 두 개로 나눈다. 경상은 조세에서, 그 다음에 자본지출은 국공채에서 돈을 가져다가 이거 이제 지출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옆에 플러스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있죠. 경상적 지출이라는 건 이 항목이 주로 공무원 급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 공무원 급여,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 그 다음에 통신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경상지출의 내용이죠. 자본 지출은 뭐예요? 보통 투자적인 거, 투자와 관련된 거 있어요. SOC 사업, 공항 건설, 아니면은 도로 포장, 항만 건설, 뭐 이런 것과 관련된 큰 투자적인 지출은 국공채를 발행해서 이걸 가지고 돈을 메꾸는 거예요. 그런 거. 자, 그래서 자본 예산의 특징을 보시면 몇 개 있죠. 자, 이것도 뭐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자본 예산의 특징은 국공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는 특히 언제 이런 정책을 쓰면 유용하겠어요? 국공채를 많이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끌어와서, 뭐라고? 그렇죠. 불황기. 자, 자, 불황 극복의 수단이에요. 자, 이게 대표적인 어떤 유용성이에요. 유용성, 효용성.
자본 대출을 왜 필요하냐? 국공채들을 매입해서, 국공채들을 이제, 가지고 자본을 끌어와서 이걸 가지고 지출하는 건데, 그러면은 일종의 정부한테는 빚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굳이 빚을 만들면서까지 국공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불황을 극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인 필요성 특징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게 자본 지출이다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그러면 이거는 뭘 극복하는 거예요? 시장한테 내버려둬서는 공황이 발생했을 때,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있고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거예요? 장기적인 거예요? 불황 극복, 자본 예산이라는 그 특징이 자, 원래는 기본 경상지출이나 회계는 1년 단위로 회계 연도가 제약되어 있잖아요. 제한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단기적인 1년짜리란 말이에요. 1년짜리. 근데 그것보다는 약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정 사업이나 항만이나 공사나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기 위한 거는 좀 더 요 기간, 회계 연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회계 연도를 초월해서 장기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제도가 자본 지출 제도예요. 장기적 지출이 가능하다. 자,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특징이죠. 대표적인 특징.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보시면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 구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의 구현. 자, 국공채를 발행해요. 예. 그러면은 이쪽에 채무인데 채무를 누가 갚아야 돼요? 미래세대. 지금 현대 세대가 아니라 미래세대. 자, 미래세대한테 이 빚을 떠넘기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면은 이거 약간 불합리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어차피 지원은 미래세대니까. 아, 그렇지. 사회 간접자본 같은 거, 공항이나 항만 같은 거, SOC를 지어놓으면은 그거 편익을 누리는 건 누구예요? 미래세대. 결국 미래세대가 편익을 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편익을 누리는 너희 세대,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그냥 지어놓기만 하는 사람인 거고 실제로 이 시설의 편익을 누리는 거는 미래세대란 말이에요. 자, 편익을 누리는 미래세대에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하다. 그래서 국공채에 대한 채무는 너네들이 갚는 게 세금으로 갚는 게 오히려 공평하다라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구현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자본지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개 특징이 있는데 자, 특히 이런 내용들만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다. 경기 침체 시에 특별히 집중력이 이제 떨어졌어. 그렇게 집중력이 약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해야 되는데 보통 한 8시간, 10시간 이 정도 하죠. 보통 10시간 이상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오버스터디.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날 컨디션을 지장을 주고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가 합격자 평균 제일 많은 공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두시면 되고 어떤 학생이 와갖고 막 그래 선생님 제가 계획을 세웠는데 봐주세요 그러면은 공부 시간 그래가지고 하루에 18시간 9시간을 공부한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세운 거야. 그래서 보면은 행정학 1회독 강의를 듣는데 보름 다음에 뭐 행정법이면은 행정법 1회독 하는데 또 보름. 그래서 한 달 안에 행정학이랑 행정법을 다 강의를 다 듣고 그것만 하느냐 공통은 또 따로 2시간씩 투자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 6시간씩 뭐 투자 말도 안 되는 계획을 막 해갖고 오는 거야. 근데 인간의 저기는 집중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지만 물론
고승덕 변호사라는 분이 예전에 계셨는데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부고시를 3관 왕 하셨던 분이죠. 그분 합격기를 내가 봤다 예전에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다고 써져 있는지 아세요? 17시간을 공부했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난 그때 공부를 할 때 따라해봤어. 17시간을 똑같이 이제 공부를 하기로 해서요. 그래서 그분은 막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일부러 소화가 잘 되는 비빔밥을 스스로 만들어서 먹었대. 그래서 나 거기까지는 따라해보지 못했어.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동일한 그 시간, 시험 시간과 이제 동일하게 자기 생활 바이오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10시부터 뭐 12시까지는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똥도 안 싸고, 그 시간을 피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자기 그것도 맞췄다는 거예요. 배설 그 타이밍도. 그래서, 웃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저도 실행을 해봤는데, 며칠 못 갔어. 물론 집중력이 한계가 있겠죠. 이 사람은 뭐, 이거를 뭐 1년 동안 했대나? 그래서 1년 만에 고시를 하나씩 붙은 거야. 그래서 대학교 입학해서,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2학년 때 사시 붙고, 3학년 때 행시 붙고, 4학년 때 외시까지 붙어서, 졸업은 수석 졸업. 막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의 집중력으로는 17, 18시간을 공부할 수가 없어. 혹시 할 수 있다면, 전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은 집중력을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저 같은 보통 사람은, 하늘씨 같은 보통 사람은, 단정지어, 막, 보통 사람이라고 이미 정해놨어. 자, 그냥 딱 그 평균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도 있게, 밀도 있게 공부를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영어만 잘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니까. 대전제 영어만 잘한다면.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갑자기 생각이 났네 또. 자본예산의 특징. 그래서 세 가지 있었죠. 중요한 것만. 뭐예요? 첫 번째,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두 번째는 수익자 부담주의.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떤 기간은 장기적, 단기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예산을 회계연도에 구애받지 말고 회계연도를 초월해서까지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짜놓은 예산은 자본예산이라는 거. 자, 기억해 두시고. 자, 이거는 간혹 질문에 또 물어볼 때 있긴 한데, 어디 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됐냐면은 자, 스웨덴에서. 이게 스웨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스웨덴 뭐 하나 기억났죠? 이게 스웨덴이고요.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됐어요. 자, 중앙정부는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됐고, 지방정부는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됐는데, 어쨌든 자, 스웨덴에서 보통 이제 대공황이 발생해서 거기 이제 실업 문제 불경기를 타개하기 위한 타개책으로서 자, 요 자본 예산이라는 것을 최초로 스웨덴에서 도입하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효용과 한계, 그 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냥 몇 개만, 우리 어차피 이해를 다 했기 때문에 몇 개만 한번. 자, 그래서 뭐 신중한 계획에 따른 두 번째, 장기적 지출 통제의 체계화를 위해서, 장기적 지출 통제를 위해서, 체계화를 위해서, 요거를 이제,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왔죠. 경제 불황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는 일시적 적자 재정이 정당화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일시적 적자는 국공채를 발행하니까 돈을 꿔서 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장기적인 건 아니고 일시적인 거고, 이게 정당화되는 이유는 어차피 갚을 거고, 그 더 효용성이 높기 때문에, 적자는 적자지만 정당화되는 이런 근거들 때문에 정당화되는 적자라는 거죠. 적자.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수익자 부담 아까 했고, 현재 세대, 미래 세대 간의 비용 부담을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다.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다. 단점은 뭐예요? 오히려 이게 경기 부양책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나쳐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단점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상지출에 아니요, 적자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 적자를 약간 눈가림식으로 자본지출에서 국공채를 가지고 적자를 끌어와서 이거를 메꾸는 용도로도 막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도 잘못 남용해서 경상적 지출의 적자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분식기계. 네? 분식기계. 그렇지, 분식기계라는 것도 들어봤군요. 자,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효용도 있고 한계도 있는 개념이라는 거. 근데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기본 개념하고요. 기본 개념, 자본 예산이라는 거는 경상지출, 자본지출 두 개로 이원화해서 만드는 복식 예산이다 라는 거. 자, 다음에 목적이 목적과 특징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거, 장기적 관점, 수익자 부담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성을 갖는다. 최초로 스웨덴에서 도입되었다 라는 거 정도만. 그렇게 좋아하는 스웨덴. 스웨덴. 자,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 있죠. 개념 두 개 더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적자 예산. 적자 예산. 자, 이건 뭐예요? 이거 비슷해요. 자본 지출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일부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자를 만드는 거죠. 왜? 수입보다 지출을 더 일부러 많이 더 많이 지출하는 거예요. 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원을 그만큼 많이 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시에 초과 지출을 하는 거예요. 특히 경기 침체 시에 초과 지출을 하는 거. 자, 초과 지출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부러 적자를 만든다는 거죠.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출의 크기를 훨씬 크게 만들어서. 자,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이거 기억해 두시고, 지출의 크기를 훨씬 크게 만들어서 일부러 적자로 운영을 하는 예산, 적자 예산. 경상 지출 쪽이에요? 응? 적자 예산, 경상 지출 지출. 아,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 두 개를 나누는 게 이거잖아요. 자본 예산이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적자 예산이라는 거는 그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일반 회계에서 더 큰 개념. 근데 일반 회계라는 건 주로 경상 지출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많이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아니요, 잘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불균형 예산이라고도 해요. 왜냐면은 수입 지출이 더 많기 때문에 균형이 없다. 불균형 예산이라고도 해요. 자,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은 통합 예산. 자, 이게 이제 우리 배울 여러 개의 개념 중에서 마지막 개념인데. 자, 통합 예산이란 건 뭐냐면은, 아까 이제 회계를 뭐 일반 회계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 회계, 기금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 나눴잖아요. 그거를 따로 나누지 않고 나누지 말고 일반 회계든 특별 회계든 기금이든 합쳐서 통합해서 운영하자. 이 개념이에요. 통합 예산 혹은 통합 재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을 다 포괄해서 국가 재정 전체를 의미하는 게 포괄 예산, 통합 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 들어왔냐 하면은, 자, 이 기구에서 이거를 이제 쓰라고 권고를 했어요. IMF에서. 자, 어떻게 알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IMF의 권고를 받아서 1979년에 요 통합 예산을 도입했어요. IMF의 권고를 받아서 요 통합 예산을 79년에 도입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누가 어느 기구에서 도입을 권고하는가? 이거 일단 기억 한번 해두시고요. 하나만. 자, 그다음에 통합 예산의 특징이 있죠. 특징. 자, 첫 번째 특징은 포괄성이에요. 포괄성.
포괄성. 자, 그래서 일반에게 특별회계, 기금, 그 다음에 세입세출 외에 다른 자금을 다 포함해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포괄성, 포괄성. 자, 그 다음에 순계 개념으로 세입과 세출을 명시한다. 이게 특징이에요. 순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비용이나 중간 절차 과정을 다 빼고 순계 개념으로 여기 기록을 하고 명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간편해지겠죠. 어떻게 보면 순계 개념으로만 명시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경상거래랑 자본거래 두 개를 나눠서 구분해서 표시를 해놔요. 표시를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뭐냐면은 이거는 현금주의로 작성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현금주의. 자, 돈의 흐름에 따라서만 회계가 아니라 현금이 얼마나 들고 나느냐 그거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놓는 게 통합예산제도의 특징이에요. 현금주의의 원칙.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시험에 만약에 내면은 통합재정이 어디까지 통합재정이 적용을 받느냐 이런 게 있는데 거기 표에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빨라요. 이거 표를 제가 다 못 그리기 때문에. 자, 표를 보시면은, 자, 통합재정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다 포함해서 정부에는 다 이게 적용이 가능하고요. 통합정부. 자, 그 다음에 공기업한테도 적용이 되는데 공기업을 두 개로 나눠요. 공기업을 두 개로 나눠서 금융과 비금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통합재정은 어디까지 적용이 되냐면은 비금융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찍을 자신이 없으면은 찍어서 맞출 운이 없으면 그냥 확률은 어차피 50대 50인데 이상하게 잘 못 찍는 학생들이 있어.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공부를 아예 그냥 열심히 해서 다 맞출 정도의 실력을 쌓던가 찍는 거랑 반대로 골라도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난 운이 분명히 이게 50대 50이지만 나는 틀릴 거야. 그러니까 나는 반대로 찍자. 약간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반대로 찍어도 또 틀리더라고. 실력밖에 없어. 실력만이 살 길이에요. 실력만이 살 길이에요. 자, 금융은 적용이 안 되고요. 비금융 공기업까지만 통합예산이 적용이 돼요. 다시 하면 중앙, 그 다음에 지방정부, 그 다음에 공기업 중에서도 비금융 공기업에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금융공기업은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금융공기업은 뭐 어떤 게 있어요? 한국은행 금융성 기금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금융기관에는 적용이 안 된다 정도만 아시면 되죠. 자, 넘어가시고 통합예산의 장점과 단점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자, 장점은 정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인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 예산의 규모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재정이 실제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단점은 뭐예요? 단점. 아까 현금주의에 기초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용과 수익을 실제 지금 들어와 있는 현금 입장에서는 기준에서는 파악하기가 용이한데 비용과 수익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초래됐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고요. 어쨌든 자, 이런 개념들까지 해서 근데 아까 그 뭐지? 금융이 포함이 안 된다, 제외된다라는 건 시험에 꽤 나왔는데 금융 제외예요.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몇 개 이제 중요한 개념들을 조세 지출 예산제도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자본 지출 통제 예산, 자본 예산, 통합 예산. 자, 그 뒤에 또 내용을 할 게 있는데, 남은 시간에 비해서 내용이 좀 많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잠깐 오늘 했던 내용들을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잠깐만요. 앞에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했던 내용들을 리마인드 한번 해볼게요. 아,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지방자치 쪽을 중요한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할게요. 마지막 시간이고 하니까. 자, 그리고 예산은 사실은 이렇게 파고들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파고드는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기본 개념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오히려 다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오늘 했던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처음에 뭐 배웠어요?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게 공직윤리. 그렇지, 공직윤리.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근거법들이 쭉 있었죠. 특히 제일 가장 상위법으로서의 헌법, 그 다음에 13개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법,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 그래서 뭐 돈이나 선물, 신고, 금전거래, 취업제한, 뭐 취급제한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개별법으로 부패방지법, 권익위원회법, 그 다음에 부정청탁금지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간단히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최근에는 공직윤리가 더 강조되고 있죠. 왜? 행정의 재량권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런 배경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 자, 몇 개 이제 헌법상 의무는 충성의 의무라고 해요. 충성의 의무. 그래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해서 봉사하는,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충성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충성 의무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그거는 국가공무원법상의 13대 의무에 안 들어가죠. 충성 의무는 헌법상의 의무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중에서 복종 의무라는 게 있죠. 자, 반드시 누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반드시 상관의 명령에. 소속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직장 이탈금지 있었죠.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고, 다만 누구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으면. 그렇죠. 친절 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도 있었는데, 자, 비밀 엄수는 퇴직 후에 알게 된 비밀 포함할까요? 포함하지 않을까요? 포함하죠. 그렇죠. 재직 중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 알게 된 비밀도 포함한다 라는 거. 청렴 의무가 있는데, 청렴 의무. 자, 직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받은 사례나 증여 향응만 제한이 되죠. 그러면요. 간접적,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관없이. 이런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관없이. 자, 그 다음에 소속 상관한테 증여해도 안 되고, 증여를 받아도 안 되죠. 근데 직무상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증여를 하면 안 되죠.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눈치가 빨라졌어. 그러면 실력으로 맞추는 건지 눈치로 맞추는 건지 애매하네요. 진실은 합격 발표가 나면 그때 알게 되겠죠. 근데 막 그런 게 있어. 막 전혀 예상도 못한 친구가 갑자기 합격을 했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 네가? 막 이래요. 네가? 이거 대박.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참 애매한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나 얘는 합격할 거야 라고 기대를 모았던 학생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얘는 아직 합격할 단계는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오히려 합격해서 붙었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에요. 하늘 씨는 전자. 누구나, 그럼 떨어지는 거죠? 아니야. 후자. 차라리 후자가 낫지. 아니, 하늘 씨는, 합격할 거라고 기대를 모으고 합격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게 참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시험에 몇 개 요인이 있어. 시험의 난이도와, 내가 더 잘하는 과목이 어렵게 나오고, 못하는 과목이 쉽게 나오고, 난이도. 그 다음에 경쟁률. 어느 지역을 썼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뭐 난이도와 신뢰도, 타당도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추정을 일단 해봤더니, 물어봤더니, 아 정말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사지선다의 함정. 사지선다 중에 반드시 두 개는 알고 있다. 그러면 결국 두 개 중에 선택을 하는 과정이 남잖아요. 이거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던 선생도 이 과정을 반드시 시험장에서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50대 50의 싸움에서 어떤 걸 고르느냐, 최종적으로 거기에 시험의 성패가 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요거는 근데 요거는 시험 구조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두 개 질문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 수험생이라도 헷갈릴 수가 없는 거,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선배는 그런 얘기도 했어. 객관식 시험은 운의 요소를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웃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꽤 맞는 얘기더라고요. 운의 요소를 간과할 수가 없고 시험 구조가 사지선다에서 두 개는 제외하고 두 개 중에 골라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온다면 그거는 이제 운의 영향을 빌어보는 수밖에는.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랑 한 20점, 30점씩 이렇게 차이가 나서 의외의 인물들이 또 합격을 덜컥 하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20점만? 아, 그렇지. 할 수 있어. 기도하세요. 착하게 사세요. 이래. 아, 자, 계속해서. 청렴의 의무 있었죠.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다음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관없이. 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으면 안 되는데, 다만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서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품행 유지의 의무 그래가지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라는 표현이 있었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행을 유지해야 되고 품행에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영리 금지, 겸직 금지 의무가 있었는데 다만 누구의 허가가 있으면. 그렇지, 이제 안 헷갈리시네. 기관장의 허가가 있으면, 오늘 안 헷갈리시네.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해죠. 가능하고요. 정치운동 금지. 정당에 가입해도 안 되고,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해서도 안 되고, 집단행위에서도 안 되고, 노동운동. 선서 의무가 있고, 선서는 소속 기관장 앞에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직자 윤리법상의 의무. 자, 이해 충돌 방지 의무 그래가지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퇴직 공직자한테 다 두루두루 적용이 되는 내용이었고요. 사익이랑 공익이랑 충돌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재산 등록 의무는 이거는 뭐 다 충분히 정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반직 공무원은 4급 이상, 그다음에 비리 소지가 높은 공무원은 7급 이상, 군인은 대령 이상, 경찰은 총경 이상. 경찰은 경제가 붙어요, 항상. 그래서 총경. 자, 그 다음에, 재산 공개 의무는, 국가직은 1급 이상. 그 다음에, 경찰은 좋아하시는 치안감 이상. 그 다음에, 군인은 중장 이상, 3스타 이상. 자, 그 다음에, 국세청장이나 세관장. 고위공무원이나 또는 상급 이상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였죠. 재산 공개 의무가 있었고요. 주식 백지 신탁이 금지돼. 주식 백지 신탁해야 되는 의무. 자, 이거는 근거법이 공직자 윤리법. 자, 취업 제한 의무. 자, 퇴직일로부터 몇 년간, 퇴직 전 몇 년 동안 재직하였던. 5년 동안 재직하였던 3년간. 퇴직일로부터 몇 년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요 흔동하지 마시고, 맨날 바꾸니까 흔동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 취급 제한이 있었죠. 이거는 취업 제한이고 취급 제한. 2년. 그렇지. 자, 취
그룹 제한은 퇴직일 기준에서 이렇게 짧죠. 2년, 2년 이렇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 그다음에 이 내용들은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예산 내용 중에서 예산 집행의 전통적 원칙 있었죠. 자, 이거 예외 위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처음에 이제 첫 번째 나왔던 게 공개성의 원칙이 있었잖아요. 예산 집행의 전통적 예산 원칙 중에서 공개 원칙이 있었는데, 자, 예외가 있었죠. 공개 원칙의 예외는 뭐예요? 정보비랑 국방비 중 일부 예산. 오. 자, 다음에 명확성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이 있었는데, 자, 예외가 있었죠, 역시.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내용, 구조나 과목이 잘 합리적으로 분류되어야 된다라는 원칙인데, 예외로서 합리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전체 액수만, 총액만, 그렇지. 총액 예산, 총액 계산 예산, 이런 게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있었죠. 총액으로 하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자, 우리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지. 예비비도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그 총액에 대해서 비상금 개념으로 딱 얼마 갖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여기서 꺼내 쓰는 거는 항목 상관없이 꺼내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예비비가 역시 해당이 되고요. 총액 예산이랑 예비비. 자, 두 번째는 정확성의 원칙. 정확성의 원칙이라는 거는 그날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는 다 써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원칙 예외는 하나 있었죠. 다 못 쓴 예산이 생겨서는 안 된다. 불용액, 그렇지. 불용액이 저기 예외였죠, 예외. 자, 자, 그 다음에 한정성의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한정성의 원칙은 세 번 원칙이 있었죠. 목적의 사용금지. 목적의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는? 이용과 전용. 자, 반응 속도가 느려진 걸로 봐서, 끝낼 때가 됐군요. 이용과 전용. 자, 좀만 참으시고. 자, 그 다음에 초과 지출 금지의 원칙이 있었죠. 더 그 예산에 계산된 금액 이상으로 초과해서 지출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예외 있었죠? 뭐예요? 추가 경정 예산, 추경 예산, 그 다음에 예비비. 예비비는 비상금이니까 원래 예산 X보다 더 지출할 때 쓰는 게 예비비잖아요. 그래서 예비비랑 추가 경정 예산은 초과 지출 금지 원칙의 예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었는데, 예외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거는 그 안에, 그렇지, 1년 안에 써야 되고 기간을 경과해서 쓰면, 넘겨서 쓰면 안 된다는 건데,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계속비, 그 다음에 2월. 아, 그렇지. 그거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였죠. 사전의결의 원칙이 있었는데,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는, 자, 처음 하나, 준예산. 그렇지. 그거는 의결 없이 하는 거니까. 예비비. 그렇지. 긴급명령, 선결처분, 사고 2월, 명시 2월 아니고요. 사고 2월. 자, 그것 내용들 다섯 개는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였죠. 통일성의 원칙, 즉 국고통일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는데, 자, 거기에 따른 예외는 수입대체경비. 그렇지. 그 다음에 목적세. 목적세. 특별하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아니고요. 특별하게는, 맞아. 특별하게 맞아요. 특별하게 맞고. 목수특기 네 개였죠. 네 개. 자, 그거 기억해 두시고. Sorry. 자, 단일성의 원칙이 있어요. 이거 회계 관리의 원칙인데, 자, 단일성의 원칙도 원래는 단일한 예산 내에서 다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일반 예산에서 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예외 세 개 있었죠. 처음에 추경 예산, 그렇지. 그 다음에 특별 내기, 그 다음에 기금, 아, 그렇죠. 세 개 잘했어요. 그 다음에 예산 총계주의 완전성의 원칙이 있었는데, 자, 이거는 완전하게 모두 예산에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요. 자, 요거의 예외는 전대차관. 순계 예산. 순계 예산. 그 다음에, 네? 수입 대체 경비. 수입 대체 경비. 그렇지. 기금. 그렇지. 다섯 개죠, 총. 다섯 개 중에, 마지막, 그, 있었잖아요. 국가가, 전대차관 했고, 현금 말고, 현물출자까지.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개였죠. 완전성의 원칙에 예외 다섯 개.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잘 기억하시네. 이 정도만 유지를 하시면 돼요. 유지를 하시면 충분하죠. 공공지출관리의 새로운 규율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총량적 규율 있었잖아요. 총액을, 거시적으로 총액을 규율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시적으로는 그 이렇게 쪼개서 무슨 효율성을 도모해야 된다? 배분적 효율성이요. 분배나 배분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정식 명칭은 배분적 효율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입과 산출의 관계 있었잖아요. 무슨 효율성? 운영상의 효율성. 그렇지. 운영상의 효율성. 자, 그 내용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 봤던 내용들은 명칭이 특히 중요하니까, 자, 정부가 받아야 될 세금을 안 걷어들이는 방식으로 일종의 세제 혜택을 줘서 보조금을 준 거랑 조세지출 예산. 조세지출 예산제도. 이건 간접지출이라고 하죠. 간접지출. 자, 이거는 어디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어느 나라에서? 서독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도 국가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특례제한법이라는 특례법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 뭐 명칭보다도 일단 중앙과 정부에서 모두 다 작성을 의무화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의무화했다. 자, 그다음에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둘 성인지 예산제도. 성인지 예산제도고요. 남녀 평등 예산제도라고도 하죠. 자, 성인지 예산제도는 중앙은 국가재정법에, 지방은 지방재정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중앙은 작성의 주체가 누구예요? 중앙관서장. 아, 그렇지. 중앙관서장이 누구랑 협의하여? 여성간접부 장관. 여성간접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여. 그렇죠. 지방은? 혀를 짧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을 하는 거였죠. 기억하시고. 총액만 통제하고 구체적인 항목 지출에 대해서는 재량을 확대하는 예산, 그거를 용어로서 이제. 그거랑은 좀 다른 편이에요. 지출 통제 예산이라고 하죠. 지출 통제 예산.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제도랑 연계되어서 시행된다 했었죠. 자, 효율성 배당 제도. 효율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그거를 나중에 배당을 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자, 경상 지출이랑 자본 지출을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는 복식 예산 제도. 자본 예산. 자본 예산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장기적 단기적. 장기적.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 불경기 극복의 수단, 이런 거 있었죠. 어느 나라에서 최초로 도입? 그렇게도 좋아하는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 자, 수입보다 지출을 일부러 더 늘리는 예산을 아니고요. 적자 예산이라고 해요. 적자 예산. 적자 예산이라고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을 다 포괄하는 저기 국가재정. 통합재정. 통합예산. 이거 있었죠. 통합예산. 이거는 누가 권고를 해서? IMF에서 권고를 해서 도입하였다라는 거. 자, 이거는 순계 개념이에요. 총계 개념이에요. 순계 개념이에요. 순계 개념. 자, 그 다음에
현금주의에서가 작성된다 라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일반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 다음에 공기업 중에서 비금융 공기업이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된다. 제외되는 거는 금융공기업만 제외된다 라는 내용이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개념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좀 더 중요한 몇 개의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마저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 오랜만에 수업 들으시느라 힘드셨겠지만 다음 수업이 또 있으니까 자, 해주시고 행정학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리가 되면 지금 정도 모의고사 점수 40점에서 100점 사이 나오는 거 남겨놔야 돼, 자료로. 그것도 충분히 좋은 점수이고요. 나중에 정리를 잘하면 무조건 올라. 이게 최저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오를 것만 남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정리를 잘 해봅시다.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